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은 좀 빠른 속도로 뭔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직도 뭐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가 아직 그렇게 뭐 폭락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실적 개선과 조금씩 강하게 다우존스가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러면서 우리 시장도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전고점을 다시 뭐 추세를 전환할 때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세를 전환하려면 여기 60일선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아직 통과하지 못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거죠.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또 제가 오늘 무료방송을 해야 되는 시간에 무료방송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용종 제거 수술을 하면서 기운이 빠져가지고요. 방송은 아직도 지금 기운이 정상으로 돌아오지를 못해서 방송을 못했고요. 또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인데 저녁을 먹고 또 힘을 내야죠. 아직 계속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오늘 무료 방송을 쉬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요. 어쨌든 종목들 오늘 시장은 뭐 2차 전지가 다 주도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다음에 그 삼성 SDI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신고가 행진을 갔죠. 예, 신고가 행진을 갔고요. 또 삼성 SDI도 신고가를 해서 오늘 7%가 넘는 큰 상승을 했습니다. 참, 이게 지금 전고점을 다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죠? 이렇게 정배로 가서.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삼성 SDI나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모든 기업이라는 것은요, 기업에서 완성품을 사는 게 아니라 완성품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완성품에 납품하는 재료 기업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투자 수익을 높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투자 수익을 높인다. 그런데 이게 참, 그죠? 재료.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그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완성품 기업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고 그러면, 삼성전자라고 그러면 여기에 납품은 소부장 기업. 마찬가지죠. 배터리라고 그러면 역시 배터리도 소부장 기업들. 이런 것들이 역시 큰 수익을 준다. 다만 이제 가격 변동성이 심한 약점은 있지만 그래도 큰 수익을 주는 것은 여러분이 인내심을 벌리면 큰 수익을 준다. 오늘도 삼성 SDI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 BM은 합작 회사를 차렸죠. 에코프로 BM이 역시 예, 지금 60일 오를 통과하면서 7.36% 올랐죠. 그럼 이게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과거 삼성 SDI가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 온 상태에서 도대체 얼마나 수익이 났을까? 우리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저는 뭐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겨우 228%입니다. 그러나 에코프로 BM은 어떻게 되죠? 코로나 2020년 3월을 바닥을 찍고 올라왔을 때 지금 에코프로 BM은 610%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료 방송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방송 나가서 SBS 방송 나가서도 얘기를 해줬지만 이걸 잘 지키는 분들이 없고요. 자꾸만 이런 기업들은 망할 것 같아서 못 사고 삼성 SDI나 그죠 대형 종목들 SDI나 그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에 너무 올인한더라. 그죠? 이런 것들 뭐 삼성전자에 올인하듯이 삼성전자 사지 말고 부품 기업을 사면 더 많이 수익을 준다고 그래도 사실상 이걸 이제 강범천 씨는 이렇게 얘기했죠. 전투사를 사지 말고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 사라고 그러더만요. 요즘엔 잘안 나오시니까 전투를 사지 말고
전투에 납품하는 대장장이 기업을 사라. 저는 뭐 끊임없이 SBS 방송 나가서도 그랬고, 역시 삼성 사지 말고 삼성전자 사지 말고 뭘 사라? 역시 소부장 기업을 부품주를 사라. 저는 뭐 끊임없이 얘기했으니까. 그런 것이 이건 뭐 주식 농부를 봐도 여러분들이 짐작이 갈 거예요. 삼성전자를 사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없죠. 중소형주를 사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많이 해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면 뭐꼭 에코프로비엠만 안 봐도 포스코케미칼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2020년 3월 달에 과연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얘도 보면 434%입니다. 자, 그럼 삼성 SDI가 228% 수익을 주는 동안 얘는 434% 수익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소부장 기업을 사고 대형주를 사지 마라. 끊임없이 얘기했던 겁니다. 이것이 뭐 과거로 돌아가면 더 심하죠. 뭐 10년을 갖고 20년을 간다고 그러면 더 심합니다. 포스코케미칼을 만약에 2003년에 들고 왔고 삼성 SDI를 만약에 20년 전에 왔다 그러면 2002년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수익이 많았을까요? 2002년에 보면 얼마나 수익 났을까요? 예, 1205%입니다. 1205%요. 그러면 포스코케미칼은 2001년을 갔을 때 얼마나 수익 났을까요? 예, 포스코케미칼은 26,00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투자자들은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어떤 걸 해야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참, 그냥 대충만 시뮬레이션 해도 26,000%를 볼수 있는데, 자꾸만 트레이더로 가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이게 1200%뿐이 안 되잖아요. 그죠? 2001년, 2002년부터 해서 이게 1200, 1120, 1200% 간다고 그래도 역시, 예, 포스코케미칼의 12,000%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거의 10배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제가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그래도 유튜브에서 지금은 뭐 삼성전자 살 때다 이런 얘기 나오면 또 혼란스러워가지고 가서 삼성전자 삽니다. 그죠? 안타까운 사실이죠. 저는 보면서 끊임없이 주변에 뭐제 후배든 아는 사람이든 전부 다 저는 소부장 기업을 사야지 돈을 많이 벌지 그 완성품 기업을 사면 그랬더니 후배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역시 치과에서도 똑같습니다. 치과 완성품을 만드는 치과에서 돈 버는 것보다 치과에 납품하는 소부장 기업들이 재료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법니다. 이런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투자하면서 끊임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일단 2차 전지는 거의 다 올라갔고요. 2차 전지 종목들은 거의 다 시뻘겋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반도체는 어제 올라갔고 오늘 어젠가요? 그저께 올라갔고 어제는 제가 수술 받느라 방송을 못했기 때문에 못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이 지금 이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2차 전지 그다음에 국방 종목들은 다 오늘 상승을 했고요. 네 가지 종목이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거를 자꾸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을 우린 매수해야 될 것인지는 가장 중요한 게요. 기업의 영업이익입니다. 여러분이 매출액과 동시에 영업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쭉 매출액과 동시에 영업이익이 중요한데 뭐 그보다 매출보다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죠. 왜? 기업의 본질이니까. 영업이익은 기업의 본질입니다. 어단 또 당기순이익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기순이익은 기업 외 영업 외의 이익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업은 영업의 본질이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기업의 본질이 영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당기순이익은 일시적으로 그죠 뭐 건물이나 땅을 팔아서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수는 있어도 영업이익처럼 확실히 그 기업이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거기다 또 아울러 뭐죠? 이것이 성장한다는 전제를 가는 거죠. 영업이익이 꾸준히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이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장하지 않고는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죠. 이게 중요한데, 이
기본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기본을 지켜야 우리가 잘못될 가능성도 없고요. 급등 나가서 상한가를 먹겠다고 뭐 그죠? 뭐 이런 거 우리는 그죠? 뭐 지금 경동 인베스트가 뭐 나갔나요? 경고 그죠? 뭐 이런 뭐 급등 나가서 뭐 좋아할 것 같지만 다 이런 것들이 뭐 기업이 좋은지를 먼저 봐야 된다. 기업이 튼튼한지를 먼저 봐야 된다. 뭐 베트남 기업을 뭐 청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가서 상한가 먹겠다고 들어가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뭐 얼마를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못 들어가면 깡통이다. 청산을 예정하고 있는데 굳이 들어가서 깡통 날아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타를 한번 잘 먹다가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깡통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여러분이 가는 종목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꾸준히 가는 종목을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거 대성홀딩스라든지 그죠? 또 삼천리라든지 이런 기업을 여러분이 모아서 들고 간다면 이것이 큰 수익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자꾸 이런 건 버리고 급등 상한가를 먹겠다고 쫓아다닌다면 열 번 자르다가 11번째 깡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올바로 가는 기업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는 그런 바람직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이 시장이 어려워도 계속 갔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중요하다. 시장이 어려워도 얘는 갔습니다. 그죠? 이 엄청나게 갔어요. 600%가 났죠. 그죠? 여기서 뭐 미리 예상해서 아 이거 10만 원 갈 거다 이렇게 예측은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 추천을 해가지고 꾸준히 가니까 대박이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장기로 보유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면 뭐 삼성 SDR을 뭐 사가지고 진짜 10년을 들고 20년을 들고 왔다 그러면 뭐 삼성 SDI가 그렇게 많이 수익을 주던가요? 자, 삼성 SDI가 아주 우량한 기업이고 좋은 기업입니다. 그럼 이걸 2002년에 사서 20년 동안 들고 왔을 때 1200%뿐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포스코 케미칼을 샀으면 예? 진짜 끔찍한 수익이 나죠. 그래서 중소형주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흔들려도 이렇게 버틴길 수 있으면 이철리역도 10,000%가 넘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죠. 이런 걸 끊임없이 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우리 유료원들한테 이걸 변동성을 이겨내시면 엄청난 수익이 간다. 자, 2002년에 사가지고 20년을 들고 왔으면 자그마치 21,000%입니다. 그러면 삼성 SDI는 1200%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저축해서 자녀한테 부자를 만들어주고 저도 뭐 제 자녀한테 주식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이렇게 꾸준히 돈을 벌 때마다 자꾸 모아가면 나중에는 큰 돈이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에 그런 주식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종목을 잘 선택하면 분명히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려준 게 제가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을 가면 큰 수익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익을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못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농심이 갔을까요? 농심이 20년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보시죠. 농심이 20년을 갔을 때 큰 수익을 줬을까요? 자, 2001년에 가서 지금까지 들고 왔다 그러면 농심은 삼성 SDI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 SDI보다 예, 343%입니다.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과점 기업이 대단히 좋았는데 지금은 뭐 어느 정도 4개 이상 라면 회사가 있다 보니까 수익이 별로 좋지 않죠. 삼성 SDI보다 못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도 별로 크지 않다. 20년 들고 와봤자 343%니까 별 일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시뮬레이션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삼성생명이 10년 동안 그럼 돈을 벌어줬을까요? 예? 삼성생명이 돈을 벌어줬을까요? 돈 못 벌어줬습니다. 10년 동안 12만 1000원 나왔고 지금까지 뭡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기업 선택이 중요하다. 마이너스 37%입니다. 10년 들고 와봤자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그래서 우상향,
주봉상 우상향하는 기업을 매수해야 돈을 번다는 얘기를 계속한 겁니다. 그죠? 주봉상 우하향한다고 그러면 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주봉상 우상향할 때 여러분의 수익은 크게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무료 방송인데도 제가 이렇게 비밀을 얘기해 주는데, 얼른 그 PPT에다가 제가 싹 써주지만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역시 큰 수익은 영원히 없다라는 거죠. 가져가라고 그러면 가져가지 못하고, 조정이 뭐 40%, 50% 조정 들어오면 다 그저 손절하고 그냥 아우성 칩니다. 참지 못해서. 그래서 참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참는 것도, 예?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길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부터 고통을 참고, 고통이 결국 수익으로 변해서 여러분의 계좌가 아름답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오늘도 다행히 현대미포조선이 충분히 조정을 했죠. 예, 몇 프로 조정했나요? 고점에서 지금 보면 일봉에서 고점에서 여기죠. 고점에서 이만큼 조정을 했습니다. 그죠? 조정을 했다가 20% 이상 빠졌다가 다시 오늘 반등을 해줬는데요. 실적은 흑자전환하면서 많이는 못 올라갔습니다. 흑전을 했지만 전분기에 비해서 좀 부진하다. 그래서 전분기가 어떻게 됐나요? 작년도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됐나요? 작년도 3분기 실적이 여기 없어졌네. 3분기 실적이 그래서 오늘 흑자 전환하면서 지금 적자가 이어지다가 그죠? 21년도에 이번에는 흑자 전환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업이 점점 다음 분기에는 실적이 더 좋아지겠죠? 더구나 또 환율도 너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은 상당히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으로는 이제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점점 나아질 것으로 보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가냐? 이런 조정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참아서 가져갈 수 있느냐? 결국은 뭐예요? 전고점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올라가 버렸죠. 전고점을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옆으로 서는 모습을 보는 것을 봐서 아마 다시 반등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 조정할 때 아유 23%까지 조정하니까 아프죠. 그렇지만 또다시 갈 것으로 저는 예측되고요. 자, 전고점을 돌파 나가서 지지하고 나간다면 또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여러분이 좋은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야 된다? 예, 믿음으로 들고 가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 그것은 어떻게 된다? 가치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보유할 수 있어야 강력하게 수익은 보상을 주는 거죠. 수익은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죠. 20% 빠지고 30% 빠지면 그죠? 뭐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엔진도 마찬가지 떨어졌죠. HS 엔진이 고점에서 지금 얼마 빠졌나요? 대충 예, 여기 고점에서 대충 빠진 게 얼마죠? 32%. 이게 중소형주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소형주는 예, 어떤 문제가 있죠? 이렇게 신고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성이 심하니까 30% 빠지면 여러분 다 포기하죠. 손절해버리고. 그죠? 그런데 좋은 종목은 이걸 이겨내야 또다시 올라갈 거로 봅니다. 꾸준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고, 그죠? 또 나가겠죠. 이것이 실적이 개선되면, 현대미포가 개선다 그러면 얘네들은 실적이 더 개선되겠죠? 이걸 믿음심으로 여러분이 좀더 멀리 볼수 있는 눈을, 안목을 키우게 되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짧게나마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이렇게 컨디션이 아직 덜 돌아와서 목소리가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녁 방송이 또 있어서
그 준비하느라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고요. 무료 방송을 못해서 많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제 마무리 짓고 그냥 여기까지. 그다음에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빨리 회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